예, 다음은 박수민 부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장 박충입니다. 우리 성파상호의 회원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짐승을 회관에서 이렇게 천천하게 하니까 그 가족적인 분위기로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런 전통은 계속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짐을 하신 석수경 성파 상공회 회장님과 또 재일경 성파 본업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김원희 전임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많은 분들께서 또 감사장을 또 받으셨는데 표창장을 받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문희 전임 상공회 회장님은 지난 3년 동안 제5대 상공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엄마계를 개최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힘과 또 용기도 주고 참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열정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취임하신 우리 석수경 회장님은 평소 부정발전과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해서 많은 헌신을 해오셨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부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금 1,000만 원을 선뜻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곳에 많이 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수경 회장님은 우리 송파상공회의 새로운 리더로서 상공회를 위해서 더욱더 발전적이고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라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우리 전임 김문일 회장님께 감사의 마음 그리고 오늘 새로 취임하신 석수경 또 회장님과 재일경 회장님에게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는 롯데 월드타워와 문정동 미래형 업무 단지에 글로벌 기업과 그리고 또 신성장 동력 기업 1200여 개가 입주를 할 예정에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비즈니스 도시로 우리가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수경 회장님을 중심으로 송파상공회 모든 분들께서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다해서 파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부에 새롭게 입주하는 기업들도 앞으로 많을 겁니다.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송파가 365일 언제나 안전하고 모두가 여유롭고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회원님들 하시는 일 크게 번창하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진 75만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좋은 격려 말씀 보여주신 박신욱 수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